대구 집이죠, 대구. 네. 아, 깔끔하네요. 이 구역의 민증고. 와, 배고픕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인터넷에서 되게 좋은 거 발견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특별 요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비건이시잖아요. 아, 뭘 비건. 준비할지가 아, 좀 근데 제가 이제 비건은 아니고 그 네. 채식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제품과 계란 그리고 그 해산물을 먹는 그러니까 페스코 베지테리언입니다. 아. 비건은 동물식품 아예 안 먹는 아예 안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페스코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은 비건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맨날 도시락 싸다니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단계를 조금 낮춰서 아, 해산물하고 이런, 달걀 유제품, 뭐 유제품 정도는 먹는, 이 정도는 먹는다. 네, 네. 그래도 마늘. 저기 오신다고 장 반 오셨네. 네, 이건 해동하면 되고. 잠깐만. 메인이 빠졌네, 양배추. 아, 양배추 알겠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다. 된장 베이스로 된 고등어 조림하고 그다음에 양배추하고 올리브 주재료를 해가지고 롤, 쌈. 그거 두 가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아, 고등어 구이해서 아, 인터넷에서 레시피 발견해가지고. 오. 아, 고등어에 된장 바르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것도 맛있겠네요, 양배추. 양배추 쌈. 이게 괜찮더라고요. 올리브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색깔 일단 좋네. 색깔 괜찮은 거? 냄새 좋았는데, 아무 그림, 그림이 좋으니까 일단. 먹어봐. 응. 맛도 있겠지, 일단. 와, 맛있다. 네, 맛있다. 아, 숯불 갈비 느낌 나네. 껍데기. 오마이갓. 이렇게 구우니까 정말 숯불 갈비 맛이 나더라고. 그래요. 올리브는 의외로 저 되게 잘 어울리고 상큼하더라고요. 아, 저 올리브 좋아요. 양배추 쌈, 아, 나 저게 맛있겠다. 이게 웃어요? 먹고 나서 웃음 나오는 맛이구나. 양배추가 얇은 게 아니고 두꺼워가지고 양배추 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질기게 해주는데 근데 맛은 있네요.